저기 제 친구에는 란초 공원인데요. 랑카의 란초 공원인데 이 친구가 그 몸에 좋은 여기 오래된 동남아의 한약 통갓 알리를 팔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대로 된 통갓 알리를 팔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 한번 해 드릴게요. 샵은 이래요. 예. 그 란초에다가 란초 농장에다가 요 최근에 그 샵을 하나 만들었는데 제대로 된 통갓 알리를 갖다 놨어요. 통갓 알리에서 보면 이게 빨간 게 있고요. 이렇게 하얀 게 있고 이게 좀 검은 게 있어요. 예. 이게 하얀 거예요. 하얀 거 있는데 빨간 게 제일 비싸요. 근데 여기 통갓 알리는 이거는 이제 되게 커요. 보시면 되게 넓어요. 넓다는 의미는 오래됐다는 얘기예요. 랑카의 란초 공원에서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예. 여린 지 별로 안 돼서 어쨌든 저 똥갈리 때문에 괜찮은 똥갈릿을 놓고 팔고 있어서 일로 왔습니다. 예, 그럼 다음에 또 볼게요. 안녕. 똥갈릿을 살 때는 분말이 있고 자기 잘게 짜는 게 있는데 제대로 된 통갓 알리 사실 때는 이렇게 절편으로 된 거를 사시기 바랍니다. 이게 뿌리를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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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편으로 나눈 거예요. 그래서 이만한 뿌리에서 나온 통갓 알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가루로 된 거는 온갖 조그만 뿌리 뭐든 다 갈아서 분말을 만들기 때문에 몇 년 사는지 알 수 없습니다. 제대로 된 그만큼 이게 위에 있는 게 되게 오래된 제대로 된 똥갈리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똥갈리 사실 때 이런 부분도 참조하시기 바래요. 위에 있는 게 되게 오래된 제대로 된 똥갈리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똥갈리 사실 때 이런 부분도 참조하시기 바래요.